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 4월 22일 경기도 가평 뉴질랜드 호주 전투 기념비 앞에서 가평 전투 71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뉴질랜드와 호주 군인들의 기여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추모했습니다. 또 양국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장학금이 가평 중고등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가평 전투에 참전한 뉴질랜드와 호주 장병들은 자신들의 연금을 모아 1976년부터 가평 지역 자매 학교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군은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 격렬한 적의 공격에 직면해서도 진지를 사수한 공로로 1951년 11월 1일 대한민국 대통령 부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는 1950년 6월 29일 한국전 참전을 결정한 후 1950년 7월 3일에 순양함 두 척을 파견했습니다. 1950년 7월 26일에는 한개 포병 부대를 새로 창설해 K-포스라고 명명하고 11월 26일까지 훈련을 시킨 후 12월 10일에 한국으로 파병했습니다. 뉴질랜드군은 참전 기간 동안 지상에서 가평 전투를 지원하고 코만도 작전을 지원하는 등의 화력을 펼쳤고 해상에서는 프리기트함을 통한 호위 작전과 초계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조인되자 뉴질랜드 지상군은 1954년 11월에 해군 함정은 1954년 3월 2일에 최종 철군했습니다. 5월 10일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바라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의 한의학 보급에 대한 박기태 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한국과 뉴질랜드 수교가 벌써 60년이 됐다는 사실이 참 감개무량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과 뉴질랜드가 서로 많은 부분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발전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아쉽게 생각되는 분야가 있는데요. 몇년 전에도 한국과 뉴질랜드가 FTA를 체결할 때, 그때 이 뉴질랜드 정부가 굉장히 필요로 했던 부분이 의료 분야 쪽이었습니다. 그 의료 분야 쪽에서도 특히 이 한의학 쪽에 관심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때 당시는 양 정부 간의 어떤 소통이 조금 부진했던 관계로 그때 제대로 한의학을 이 뉴질랜드로 가져오는데 실패를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 중요한 거는 한의학 부분의 어떤 수준을 높이고, 여기 뉴질랜드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어떤 의료를 접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려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오클랜드 의과대학의 어떤 학과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한의과대학의 설립,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오클랜드 의과대학 내에 대체 의학 과목을 몇 개를 신설을 해서 현재 의사들이 이 한의학 부분을 같이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나라에서도 보다 수준 있는 그런 한의학이 어떤 진료 혜택을 볼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지원을 해서 이 나라에 한의과 대학이 설립되는 거. 그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데 그것도 향후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이 나라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같이 공조를 해서 그 부분을 꾸준히 진행을 해 나간다라면은 충분히 가능할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이 뉴질랜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또그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 의료 분야에 대한 어떤 발전 방안에서 우리 한국과 뉴질랜드가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해수면이 30cm 상승해 뉴질랜드의 일부 해안 지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 평균은 2050년까지 해수면이 30cm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잠재적으로 재앙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두 개의 지각판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땅이 솟아오르거나 가라앉을 수 있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해수면이 30cm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60년에 가까워지면 심각한 홍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시민들이 집과 사업을 포기하고 해안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연구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오클랜드의 브리토마트가 물에 잠기고 노스웨스턴 모터웨이, 타마키 드라이브, 네이피어의 신공항, 넬슨공항, 크라이스트처치와 더니든 지역도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지난 5년간 레비와 네이시는 남극 대륙에서 새로운 해수면 상승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한편 화재나 지진, 쓰나미, 폭우 등 예상하지 못한 피해는 보험으로 커버되지만 해수면 상승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다고 보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최초로 오미크론 BA.4 변종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 감염자는 지난 4월 22일 남아프리카에서 입국했는데 4월 24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BA.4는 남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호주에서 감염자가 나온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보건부는 현재 BA.4 변종 바이러스가 더 전염성이 강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새로운 변이 또는 하위 변이의 심각성을 확인하는 데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질랜드 항공사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지 700일이 넘었습니다. 2일 새벽 0시부터 국경 제한이 더욱 완화돼 40개 이상의 승인된 국가와 지역에서 백신 접종을 한 승객은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에어 뉴질랜드 CPN을 통해서 1,000명 이상의 해외 승객이 뉴질랜드로 들어왔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800명의 직원들을 재고용하고 지금부터 7월 방학 때까지는 승객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소매체인인 코스트코가 몇 달 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코스트코는 곧 오픈할 웨스트 오클랜드 매장 부지에 주유소가 문을 열었지만 많은 시민들은 매장이 들어선다는데 열광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지난주 주유소를 오픈하면서 1억 달러 규모의 공사 현장을 미디어에 살짝 공개했습니다. 코스트코 호주 뉴질랜드 매니저인 패트릭 누는 앞으로 3리터짜리 우유에서부터 20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한 지붕 밑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스트코는 뉴욕, 도쿄, 런던을 비롯해 전 세계에 8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회원제로 운영되고 오클랜드에서는 오는 8월 말경에 문을 열게 됩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호주가 중국과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80%에 달한다고 전문가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말콤 데이비스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호주가 미국에 의해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콤 데이비스는 자신들의 정보가 정확하다고 가정하면 호주는 미국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호주는 중국과의 전쟁에 나서야 할 가능성이 70 내지 80% 정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지 석 달째로 접어들고 있고 중국이 호주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솔로몬 아일랜드와 안보 협정에 서명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나왔습니다. 오세아네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